청주 인구가 세종시는 물론 이제 인근 군 지역으로까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하는 인구 늘리기 대책까지 내놓으며 청주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말에 개통한 청주 증평간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청주가 증평 인구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증평으로 옮겨간 주민은 2,100여 명으로 청주로 들어온 주민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제 집값도 싸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증평적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빨대 현상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한해 세종시로 이사 간 주민이 8천 명이 넘었는데 전입은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세종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올해 안에 완전 개통하면 세종시로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무려 55개 부서가 참가한 보고회에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혜택을 주자, 지역사를 주자, 농촌 지역에서 하는 대책들까지 쏟아졌습니다.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동달아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통합으로 인구 100만을 꿈꿨던 청주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